가게 안이 소란스럽다.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평소 손님을 맞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 여기에서 내가 우리 형부 미역국을 생일 미역국을 끓여줄 걸 생각도 못했다. 성갑 씨의 생일상을 준비 중이다. 아이고, 내 쌍둥이 하나. 아들 동인 씨가 떠난 후 태어난 쌍둥이는 가족에게 각별하다. 가족들은 동인 씨가 주고 간 선물이라고 믿고 있다. 어이구. 차이 많이 나지 마. 나와. 그렇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 형님과 처형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만든 자리다. 이제 반찬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인 것이다. 아이고, 고맙다. 그럼 열어봐. 사위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모자. 오, 서울서 사왔지? 이거 서울서 사왔어. 명동시장에서. 그래도 아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건강하시고. 자, 우리 건배합시다. 10년만 더 우리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10년 더 동화? 10년은 더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고 건강하세요. 쟁근이야, 몸 좀 아프지 말고. 둘 다 아프지 말고. 우리가 기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생판 여기 와가지고 형부하고 언니가 건강해야 우리도 기댈 적이 있지. 아, 언니 우리 신랑하고 그만 좀 싸우고. 아, 딱 그냥 왔어. 아, 네, 행복하네. 아, 아셔. 아이고, 미안하여. 그래. 미안하여. 그러나 조금은 대신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지난 생일상은 내가 차려 줄라니까 오늘 사줬을게. 말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런 문종 씨가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먼저 떠난 동희 씨가 가슴 가득 그리워지는 밤이다.